훈련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흐라! 아, 유스턴 뭐야? 아, 뭐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일단은 병과를 정할 거예요. 우리 병과를 정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보병 분대에 8가지 병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대장, 이건 저고요. 그 다음에 조장, 소총수, 대전차포를 갖고 있는 소총수, 그리고 탄약수, 그리고 자동 소총수, 그 다음에 의무병, 그 다음 기본 소총수, 그 다음 지정사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단 우리 1군부터 일단은 분배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죠. 유탄수 아닙니다. 일단 분대장은 저고요. 자, 조장은 뭐냐? 조장은 유탄수예요. 조장은 유탄수입니다. 유탄이 있어요. 조장만 총에 유탄 발사기가 같이 있고, 그다음 조장은 분대장과 똑같은 좋은 스코프가 달려 있습니다. 총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대장을 도울 만한 지휘 체계로 사용할 만한 색깔 수류탄이 두 세트가 있어요. 조장은. 그리고 만약 분대장이 죽었을 때 분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분대장 역할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가 조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차병. 대전차병은 말 그대로 소총 기본으로 있고 대전차포가 하나 있어요. 대전차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탄약수. 탄약수는 탄약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동소총수는 기관총까지는 아니고 연발 100발짜리 있죠? 4개부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자동소총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병은 이제 치료해줄 수 있는 약품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총수는 그냥 소총만 있어요. 그리고 지정사수는 삼각대가 있고, 스코프도 분대장 스코프가 갖고 있습니다. 분대장 스코프를.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지정사수는 그냥, 소총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조장하겠다. 조장 지원한다. 1부 앞으로. 아, 3부 앞으로 조장 지원한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 나온 거예요, 지금? 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대전차병 지원한다. 대전차포 지원한다.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일반 소총수 지원한다. 3부 앞으로 일반 소총수. 쿠나님, 오케이. 일반 소총수 혼자 지원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야르탄만 우유님, 펭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소총수. 자, 그 다음에 쿠나님 일단 이쪽으로 좀 벌려. 그 다음에 자기는 자동 소총수 지원한다. 자동 소총수. 뭐야, 퍼센트님? 자동 소총수. 그래. 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의무병 지원한다. 의무병. 없어? 대전차병 하고 싶다고 누구요? 유스턴? 대전차병? 왜안 나왔어, 아까? 뭐, 니 맘대로 내가 언제 거기 가라 그랬나? 언제부터 군대 체계가 이렇게 허술해졌나? 아까 전에 왜안 나왔어? 아이고 미안해. 모르고 때렸네? 치료해줄게. 갑자기 땡겨서 그랬습니다. 80년대 사람이세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유스턴님 여기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나 지정사수 하겠다. 지정사수. 지정사수를 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트루먼님 왜 지정사수 지원합니까?
인생이 지정사수입니다. 잠깐 그 마이크를 입에서 좀 떼주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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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다. 우리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정사수 저격수 아니에요. 지정사수 그냥 저격수 소총이에요. 아니에요. 지정사수 그냥 소총이에요. 네. 지정사수는 제 꿈입니다. 꿈이에요. 일단은 마이크 더 떼세요. 지금은 괜찮나요? 네, 요 정도 좀 괜찮은데 좀더 떼시면 네, 이 정도도 괜찮고 좀 감사드리겠고요. 더 떼주면 자, 그 다음에 감사드릴게요. 네. 해마님은 왜? 지정사수가 된 잠깐, 태인 잠깐, 것 마이크 같습니다. 떼! 마이크 입에서 떼! 마이크 떼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됐나요? 네, 다시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더 떼. 지정사수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더 떼, 더 떼. 개 피곤해, 지금. 더 떼. 이 정도면 어때요? 좋습니다. 예. 지정사수 지원하는 거. 지정사수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지정사수의 어떤 면이 본인 스타일이죠? 일단 스코프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삼각대가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달진님은. 달진님 오늘 마이크 없습니까? 네. 새로 사서 주문해가지고 아직 도착 안 했다? 배송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식으로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이, 제식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거기 가만히 계세요. 지정사수를 갖는 겁니다. 자, 앉아. 달치 탈락, 뒤로. 달치 뒤, 뒤로. 뒤로. 거기 봐, 뒤로. 자,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지 마. 일어서란 말안 했는데? 둘 다, 엎드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지 마. 그래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아니, 자세를 가장 빨리 따라 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해마님, 지정사주. 자, 트루머님, 달찌님, 원위치. 감사합니다. 달찌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해마님, 저쪽 가 계세요. 자, 트루머님, 달찌님, 지금 원위치. 달찌님, 일로 오셔야지. 저기, 왜 그렇게 서 계시면 어떡해요? 뒤에 계신 분 어떡하라고. 예. 의무병 지원한다고요? 의무병에 지원하는 이유는? 없습니까?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무병. 트루먼님은 이제 남은 게뭐뭐 남았냐면은 탄약수하고 기본 소총수. 저기 달찌님 저거 버그예요? 왜 저래? 달찌님. 지금 오늘 영원히 탈락될 수 있어요. 뭘 니도 몰라. 니가 걸로 갔는데 뭘 누가 알아 그러고. 달찌님 관종이에요? 자, 말씀 부탁해. 달찌님 관종이고 관심 받고 싶고 시청자의 관심 받고 싶어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 계세요. 예. 트루머님 뭐 하실래요? 탄약수 탄약수로 하실래요? 가겠습니다. 탄약수요? 네. 탄약수, 오케이. 가십시오.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보병분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다 소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군에서 소총수를 항상 빼서 쓰겠습니다, 2군에서. 아직까지 1군이 지금, 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군이 진짜 약해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갈고 닦아야 돼요. 쉽게 포기하는 자는 자리를 꿰찰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일군들이 없는 날이나 안온 날이나 뭐
어쨌든 연습은 같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1군에 투입되실 분은 제 식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군에 한 자리가 비거든요. 1군에 같이 연습하실 소총수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으로 뽑겠습니다. 자, 엎드려. 좌로 굴러. 캠벨 아트 뒤로 탈락. 캠벨 아트 탈락. 저기요, 땡깡 부리지 마시고 뒤로 가세요. 자, 우로 굴러. 앉아. 오른쪽으로 고개 내밀어. 왼쪽이잖아, 여러분도 오른쪽으로. 유치원생이세요? 어떻게 다 틀리냐?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사람 뽑는데, 야. 자, 원위치. 자, 일어서. 앉아. 일어서지 마. 일어서. 자, 아까 하던 겁니다. 이거 따라해. 난리 나는구만. 자, 레인 신야크 합격. 레인 신야크 오늘 1군에서 함께한다. 나머지 네 분들은 제가 1군 훈련할 때 옆에서 관람하면서 본인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따라해봐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함께해도 다 방송 타기 때문에 가끔씩 얼굴 비춰줄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소총수고요, 레인 신야크님은. 자, 보직 변경 들어갑니다. 보직 변경해서 다시 리방할게요. 본인이 선택한 보직을 여기서 다시 집어주세요. 쿠나님, 거기 레인 신야크님 자리고, 집어봐. 2군은 90, 11, 12가 계시면 돼요. 아, 맞다. 조장을 안 뽑았네. 가만 있어봐. 지금 다 잡은 거야, 이게? 쿠나님 일반 소총수 한다 그랬지? 아, 네. 그러면 레인 신야크님이 오늘 조장 자리로 들어오세요. 조장을 안 했구나. 오케이. 이거 한 명이 나갔나? 우리 한명 나갔나요? 오늘 11명입니까? 누구야? 해마님 안 보이세요? 해마님? 아, 해마님이 계시구나. 한명 캠벨님 튕겼다고요? 이거 제가 게임 시작해도 중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 오케이. 그럼 시작합시다. 캠벨님 들어오세요. 락은 뭐죠? 비밀번호? 비밀번호만 걸었는데. 비밀번호 괜찮나요? 아, 그런 건, 들어오셨네. 제가 삽입 네, 중이고, 왔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1군, 자, 1군 이쪽으로, 1군 이쪽으로. 1군 이쪽으로. 자, 2군 이쪽으로. 2군은 거기서 반전. 2군 저쪽으로. 관전하면서 2군도 복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례! 아, 좋아요. 자, 일단은. 자,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번호가 지금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를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일단 8번까지가, 우리 1군이죠? 2, 3, 4, 5, 6, 7, 8, Team Red. 뭐야? Copy. 9, 10, 11, 12, Team Green. Understood. 이거 어떻게 넘기더라? 아, 이렇게 넘기는 거. 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훈련은, 대담 연습.
오늘 첫 번째 훈련 대답 연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대답은 번호로 합니다. 뭐 레인시냐 그렇게 아이디 부르면 너무 기니까 제가 예를 들면 5번 부르면은 5번 딱 대답하면 돼요. 자, 8번. Copy that. 8번 마이크 없습니까? 그 양호. 아, 그래. 그걸로 대답해요. 스크립트로 대답하세요. 스크립트로. 이거 왜냐면 태피가 불편하니까. Copy. 자, 3번. Will do. Roger. 아니야! Copy that. 부른 사람만 대답하라고. 자, 3번. Copy that. 6번. Will go. 2번. Roger. 4번. Will go. 5번. Solid copy. 8번. Copy. 7번. Roger.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분대가 내가 불렀을 때 항상 이거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면은 죽은 거야. 그 사람 죽은 거야. 버리고 가는 거야. 항상 Roger. 대답해야 되고. Understood. Understood. Will go. 아, Will go. 좋아요. Solid copy. 이런 거는 대답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끄덕여. 센스 있게 끄덕여, 이런 거는. 왜냐면 너무 시끄럽고 방송에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분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아르마 다른 무슨 카페 이런 데뭐 가입해가지고 뭐 연습하고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다 잊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다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고 아르마를 자기가 1000시간 했다.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아르마를 뭐 100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조금 미흡한 명령을 내린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미흡해도 박을 하면 박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예를 들면 A로 공격 가 이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A로 공격하면 죽을 것 같아. A로 공격 가면은. 하지만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아는 척은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진짜 예를 들면 그거 와꾸님 그거 수류탄 던지는 거 G 누르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좋지. 이런 거는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뱀의 꼬리가 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뱀의 꼬리가 되셔야 돼요. 전쟁은 머리가 많으면 망해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다.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뇌를 뽑으세요. 드라군을 만드세요. 뇌를 뽑으시고 무조건 그냥 정말 분대장이 능력이 없어서 분대원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짰어. 그래도 그냥 패기로 가는 거야. 뚫어내는 거야. 그냥 일단은 명령에 따르면서 거고 그냥 그 본인의 그런 샷발로 뚫어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의 그러면은 오늘 훈련 한 10가지 정도 준비해 왔어요. 일단 첫 번째 훈련 대답 훈련이고. 자, 두 번째 훈련은 대형 연습입니다. 대형 연습인데 일단 아르마에 대형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을 자, 예를 들면은 Form column. 자, 제가 종대 대형으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서야 되는지 뜨나요, 지금? 그 희미하게 뜹니까? 어디 서야 되는지? 표시가 됩니까? 안 떠요? 아, 제가 움직여야 뜨나? Cannot comply. 자, 봐봐. 내 뒤로 뜨나 봐봐. 뜹니까? Negative. 안 떠? 이거 원래 뜨는데? Negative. 이거 설정에서 뭐 건드려야 No, 되는지 sir. 아시는 분? 이거 뜨는데? 그렇습니까?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Form V. 자, 뜹니까? Cannot comply. Negative. Cannot comply. 팀 지정해서 그렇다고요? Repeat last. 이거랑 상관. Over. V 표시 희미하게 보이지, 그치? 그래, 희미하게 보여, 잘 봐. V 표시, 희미하게 V 표시. 보여? 메인 시냐크가 보이면 여러분도 보여야 돼. 왜못 봐, 일군들이? 정신 못 차리나?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딱 봐봐. 찾은 사람, 1군 중에 찾은 사람 없어요? 레인 시냐크님은 보이는데 여러분도 안 보인다는 거 이상하잖아. 한 명이 보이면 다 레인 시냐크 보이지 지금? 아닙니다. 다 보여요. 희미해서 찾기가 힘들다고요? 잘 보면은 보여. 반투명 흰색으로. 이거 자 봐봐. 이거 봐봐. Roger. 보여요? Understood. 안 보이나 이래도? Roger that. 보여요, 보여.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찾았죠. 쿠나 아직도 예를 들면 우리 육각형으로 서로 육각형으로 보이잖아요, 사람들. 그것처럼 V 체크로 보여요. 보입니까? 자, 1열 횡대 서주세요. 1열 횡대로 서주세요. 자, 1열 횡대. 보이는 사람 3부 앞으로. 보이는 사람 3부 앞으로. 아, 다 보여? 대답을 안 해, 근데, 야. 다 보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 전멸합니다. 너무 희미해서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습관을 들여야지. 자, 그러면은 다시. 그래요? 그 정도로 희미해? Form Diamond. 봐봐. 풀밭에서 사실상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 대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의지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왜요? 유서터님 왜요? Roger. 네. 아, 2번이 그 자리 가면 3번이 자리 생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패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찾지마. 찾지마. 자, 제가 제가 종대 대형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뒤로 쭉 따라오면 돼요. 내가 이거 앞서 가는 거. 원래 내가 뒤서 가는 건데 아, 내가 뒤로 가자. 분대장이 원래 뒤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종대 대형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저쪽으로 쭉 달려가면 돼요. 종대 1열로 달려가 봐. 내가 뒤로 갈게. 뭐 이거 순서 1, 2, 3, 4 순서 맞추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알아서 달려가. 일자로 지렁이처럼. 지렁이처럼. 그렇지. 이거 지렁이처럼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종대면은. 자, 이게 종대입니다, 우리. Understood. Copy that. 근데 이게 종대고 우리가 일단은 오늘은 대형은 많이 안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할 때는 항상 1열 횡대로.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대하고 V자. Form V. V자는 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V로 펼쳐주시면 돼요. 합격진처럼. 내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간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펼쳐주면 안 돼. 앞으로 감싸듯이. 싸먹듯이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무 좁아요. 이렇게 좁게 있으면 안 돼. 더 좀 벌려야 돼, 여러분들. 너무 좁아, 우리. 더 벌리세요. 쫙쫙. 더 벌려, 더. 나 레인 시냐크는 더 옆으로 벌려. 앞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벌려.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거보다 더 벌어져도 돼. 이거보다 더 벌어져도 돼. 이게 V입니다, 여러분들. V. 이게 V고. 자, 횡대는 저를 중심으로 그냥 양쪽으로 1열로. 횡대. 이건 쉽죠? 종대, 횡대, V. 자, 이건 쉽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가면 돼요, 횡대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차종대. 교차종대까지만 할게요. 자, 뒤돌아보세요. 교차종대는 뭐냐면은 아까 종대처럼 제 앞에 쫙 서보세요. 근데 교차종대는 이제 저쪽 봐야죠. 저쪽 보고 이게 홀수는 왼쪽 보고 짝수는 오른쪽 보는 건데 서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종대랑 종대해도 왼쪽 오른쪽 보겠죠. 이거 그냥 없애겠습니다. 이거 종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세 개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개만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항상 이거 재집결이 없네.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세 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후보 여러분들도 잘 보고 잘 보고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주 집중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 아주 좋아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대형 연습이었습니다. 난 세 번째는, 자세 이동 연습인데, 이거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라 패스하고, 맵 보는 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은, 자, 미리 연습 없이 제가 해볼게요. Two, move left. 자, 찍힙니까? 어디로 가라는지 찍혀요? Solid copy. 찍힌 대로 가봐, 그러면. 거기야? 자. 네, 사라졌는데요. 사라졌어요? 아, 여기 있다. 아, 그럼 봐봐. 풀밭에서 약간 move 75 meters left. 3. Move 75 meters left. 4. Move 75 meters left. 그럼 뜰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번호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번호는 바뀌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투이무병은 영원히 8번이야, 당신은. 이해하시죠? 쿠나는 영원히 5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5번 딱 뜨면은 딱딱딱딱 가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Fall back.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아, 우리 채팅창 여러분들 좀 나대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채팅창, 예, 게임 얘기만 해주세요. 게임 얘기만 해도 게임 얘기 안 하면 강퇴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훈련, 오늘 네 번째 훈련, 지도 체크. 지도에 체크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체크할 수 있죠? 더블 클릭해서 체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